네,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날 실시되었던 23학년도 중국어 임용고시 이론 파트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미연이고요. 독해 파트는 이주연 선생님께서 따로 이제 해설 강의 찍어서 이미 업로드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론 파트 영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톡 단톡방 들어가시면 여기 톡 게시판 내 가장 최신 공지 35번 공지 보시면은요. 여기 기출 예시 답안하고 출제 영역 분석표하고 올려 놓았으니까 요거 같이 참고하면서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전공 A1번부터 보겠습니다. 교과 교육학 부분 중에서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제 출제가 된 것이고요. 그 중에 쓰기 부분의 성취 기준, 그러니까 그 성취 기준 중 쓰기 부분의 평가 방법인 유의사항에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A, B에 해당하는 용어를 이제 적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시教师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교생 실습교사이고 지도교사죠. 그래서 선생님, 어떠한 형성평가 방법으로 학생들의 이제 작문 능력을 테스트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이제 단어나 구, 어구를 배열하는 연습 혹은 한중 번역 연습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중국어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배열 연습하고 가장 직결이 되는 거는 중국어의 어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단어나 구, 어구를 배열하는 연습은 학생들이 중국어의 어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중 번역 연습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수업 시간에 짜이카샹 하면 수업 시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수업 시간에 형성평가 과정 속에서 만약에 학생이 병음이나 한자를 정확하게 쓰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오류, 즉 한자 쓰기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비둬라라는 거죠. 그리고 좀 지나서 수정을 해줘라. 그래서 여기 부정죄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정죄쉰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확성과 유창성은 모두 매우 중요한데요. 너무 지나치게 정확성을 강조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샹하이지지싱 되죠. 학습자의 적극성, 능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했어요. 자, 그리고 평가 파트에서, 그러니까 쓰기 평가 부분 중에서 낱말의 용법과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을 쓸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순 배열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는 바로 이 어순이다. 그리고 학습한 문장을 활용해서 편지, 메모 등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가 이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의사항 부분에 보시게 되면 한어병음과 한자 쓰기의 정확성을 평가하되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조절함으로써 중국어에 대한 학습 동기를 잃지 않도록 한다. 요거 제가 12강 모고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유의사항 정리해드린 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확성. 근데 정확성이라는 말은 이제 정确性도 되고 준确性도 되고 规范性 이세 가지 용어 다 해당이 되고요. 어순은 위쉬만 여기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1점씩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중국 어학개론 중에서 어휘 파트, 어휘 체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잘 출제되지 않았던 의성사는 여태까지 시험에 딱한번 출제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성사가 이제 출제가 됐다. 그래서 다음을 읽고 A에 들어갈 삼음절 단어를 적고 그글 속에서 B와 의미가 근접한 사음절의 단어를 찾아라. 이렇게 각각 1점씩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소리를 흉내내는 방식을 통해서 형성되는 단어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 그대로 니샹츠 하셔도 되고 시앙샹츠 하셔도 되고 뭐 모샹츠, 쭝샹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네개 용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쓰셨으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펑 하면은 이제 부딪히거나 무거운 게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고요. 땅랑 하면은 뭐 쨍그랑 이런 소리고 화라라고 하면은 이제 물이 끓거나 아니면은 뭐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와르르 뭐 부글부글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해당하는 소리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계의 대부분의 언어는 모두 이 의성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의성사의 탄생이나 창조, 사용은 모두 전체 인류 사회의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위 셔머셔머 시안관하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의성사는 하나의 언어 부호로서 다른 어휘와 마찬가지로
런이싱도 가지고 셔회싱도 가지고 시통싱도 가진다. 그래서 런이싱은 이제 임의대로 만들어낼 수 있고 셔회싱은 사회의 약속이라는 거죠. 나 혼자 만들어서 쓴다라고 해서 그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이 의성사도 일종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언어 이런 부호의 공통점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성적인 특징, 의미적인 특징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이제 창조는 사회에서 자 위디수청해서 이제 위딩수청 우리가 형용사 중첩형 할때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 모든 형용사가 중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습관에 의해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가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위에디수청, 위에도 위에딩수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 짚었는데 요게 나왔죠? 그래서 언어사회 환경 속에서 습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의성사의 언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굳어지거나 형성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음절 단어는 이제 위에딩수청 요것만 정답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각종 언어 체계의 어떤 조합 규칙 이런 것들에 부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거는 고르는 거니까 이제 유의해서 잘 이제 보셨으면은 요거는 맞추실 수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성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그 찾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제 A, B 둘 중에 이제 하나 정도는 틀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3번은 교과교육학 파트 중에서 이제 교수법 내에 중국 문화지도 부분이에요. 문화의 예를 통한 교수법 그 중에 해음연사. 그래서 이 해음 부분은 이제 문화지도의 스테디셀러 가장 많이 기출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A, B를 통해서 이제 이 성어를 완성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해음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웬 장미꽃 고마워. 근데 나한테 왜 장미꽃을 선물해 주는 거야? 내 생일도 아닌데? 그랬더니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잖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 발렌타인데이도 알아? 너도 발렌타인데이 알아?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는 이런 낭만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외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합하지 않는 거를 이제 보통 가리키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나잘 몰랐어. 근데 오늘 동료가 모두들 이제 발렌타인데이라고 그 관련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비로소 알게 됐어. 라는 거죠. 근데 세보더니, 11송이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뜻이라도 있어? 그랬더니, 발렌타인데이 때그 장미꽃 11송이를 선물하는 것은 11일이니까, 이성이시, 평생 동안에 이신이 너만을 사랑한다, 라는 뜻 한마음으로, 이제 너만을 사랑한다, 라는 그런 뜻이야. 그랬더니, 너무 감동이다. 그럼 맞춰봐. 99송이를 선물하면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이거는 지오, 티엔장 디지오. 그래서 특히 남녀간의 사랑이 영원 불멸할 것을 기원할 때 이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9월 9일 이런 날짜에 이제 가장 구가 들어가는 날짜를 가장 선호한다. 그래서 여기서 쩐요니이다. 아, 티엔창 티즈는 기출이 됐었었죠. 그래서 쩐요니이다. 이거는 너 진짜. 그래서 쩐요니이다도 기출이 됐던 항목인데 이게 긍정적인 뜻, 부정적인 뜻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인 뜻으로 너 진짜 너무 감동이야. 막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거 두 개도 대부분은 다 맞춰주시지 않았을까. 티엔창 티즈는 아마 다 맞추셨을 거고 이 부분에 오답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고대 문학개론 부분 중에서 이제 장르, 청대 소설에 대한 거죠. 그래서 만청 10여 년간 이제 1900, 그러니까 1800년 말부터 1900년도 초, 1911년에 이제 청이 멸망할 때까지 중국 소설사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청 10여 년간이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 책으로 엮어진 소설들이 1000종 이상이 된다. 근데 이 시기의 소설은 젠소웨이욕 하면 전례 없는 이죠. 네, 전례 없는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당시의 소설가들은 주로 현실을 비판하는 방법을 통해서 창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치와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소설로 하여금 강렬한 정치성과 사회 비판 의미를 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소설로는 이백원의 관장현 연기, 그리고 뭐 20년도 목도 지게 현장, 그리고 유학의 노잔유기, 다음에 이제 그 증박의 이제 얼회화 등의 소설이 있다는데 이네 개가 4대 이제 견책 소설인 거죠. 청대 때. 그래서 노신이 자신의 저서인 중국 소설사 약이에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작품인데 중국 고대 소설에 대해서 노신이 이제 그 소설사에 대해서 쭉 이제 서술을 한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청대 소설을 총 7가지로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뭐 언정 소설, 제약 소설, 화류 소설, 견책 소설 이런 식으로 풍자 소설. 근데 그 중에 견책 소설이 의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만청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소설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저, 드러내놓고 꾸짖다. 풍자 소설과의 차이점이 풍자는 은유적으로 은근히 비판하는 거고 젠저시어 쇼어 같은 경우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견책은 쓰는 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이제 그 폭로와 비판을 위주로 한다. 그래서 원래 꼭 갖춰야 하는 그런 심도를 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작품이 깊이가 있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문학적인 소양 역시도 그렇게 깊지 못하고 문학적인 소양도 깊지 못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수준도 일정 정도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은 하지만 이러한 작품들은 확실히 큰 사회적 그런 기능, 작용을 이제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 소설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이제 그 중시와 평가를 할 만하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견책, 요거 착별자 안 나게 좀 주의를 하셨어야 되겠고, 중국 소설사략을 몰라서 못 쓰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두개 중에서 1점은 확실히 대부분 맞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은 교과교육학에서는 학습이론 부분이고요. 학습이론 중에서 제2원 학습이론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대조분석가설, 오류분석가설, 그리고 중간언어이론이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오류분석가설과 중간언어분석이론이 함께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하나 연계가 됐는데 준양사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다음은 제2언어 습득과 관련된 글이고요. 먼저 A, B에 해당하는 용어를 적고 아래에 글에 있는 용어를 이용해서 C를 설명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가 올해 23년도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그 지문에 있는 설명 방식을 참고해서 아니면 용어를 사용을 해서 혹은 이뭐그 지문에 근거해서 뭐를 설명을 해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틀을 주고 그 안에서 이제 좀 핵심 어구만 바꿔서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2언어 습득 과정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모랑도 다르고 모랑도 다른 학습자의 제1언어 모국어와도 다르고 목표 언어와도 다른 언어 체계를 가르쳐서 우리가 중간 언어라고 얘기를 한다. 학습자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발전에 따라 목표에 점차 근접해가는 동태적인 과도적인 동태적 언어 체계이다. 그래서 중간 언어는 뭐 동태성, 단계성 이런 것들을 가진다.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중간 언어의 다른 말로 과도 언어 혹은 그 언어와 언어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위지위 세 가지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학습자의 이러한 언어 체계 중에서 목표어의 궤도에서 벗어난 언어 현상을 가르쳐서 이것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시오와 피에노의 차이점.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차이점이 시오는 우연히 탄생한, 우연히 발생한 뭐 구두상해 혹은 이제 그 서면허상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이건 어떠한 규칙성이 없는 데 반해서 피에누는 목표어를 내가 잘 이제 몰라가지고 장워뿌하우에서 탄생한 추어우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일정 정도의 이제 규칙성을 갖는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언어에 나타나는 오류. 그러니까 중간 언어는 계속 단계를 밟아서 발전해 가지만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을 수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화석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류의 라이유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모국어의 부정적전이, 목표 언어 지식의 부정적전이, 그리고 뭐 문화
부정적 전이 등등에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와 목표 언어 지식의 부정적 전이에요. 근데 목표 언어 지식의 부정적 전이를 다른 말로 과도한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작문을 할때 이런 삥쥐 그 오문을 작문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8시간 동안 잤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8시간을 부서로 도치를 해서 워 8个小时 쉬라라고 하기 쉬운데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8个小时가 이제 그 보어로 처리가 돼서 워 쉬라 8个小时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은 무슨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오류이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는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에 속하게 된다. 근데 这个天 따자도 시우시라고 할때이 这个天 이거는 这个星期 这个月 이게 가능하니까 이런 구의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오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这个月는 시간 명사이고 这个星期 星期는 준양사이긴 하지만 이음절 준양사로 이음절 수 맞춰주기 위해서 이 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단음절 준양사인 티에는 양사를 쓸수 없다. 그래서 这天 따자도 시우시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준양사라고 하는 목표 지식을 잘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래에 있는 용어를 이용해서 시를 꼬두판화를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그 문장들 중에서 이런 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딨죠? 아까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장어 보호 요위 장어 보호 而产生的错误，이런 것들 잘 활용해가지고 꼬투판화를 설명을 할수 있다. 그래서 꼬투판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목표 언어의 지식을 부적절하게 유추해가지고 다른 데로 막 이제 확장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생겨난 오류다. 这个 위에 这个 星期 되니까 这个 天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게 무분별하게 확장해서 이제 생겨나게 된 오류다.인데 이 본문 내에는 표현을 활용을 하면 위에 있었던 요 위, 무디위, 무디위, 掌握不好而 产生的 错误 하셔도 되고 혹은 아까 쇼한위의 影响 요거 이용해서 쇼무디위의 影响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 과도한 일반화가 목표 지식 부족 혹은 목표 언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정적 전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오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배점이 이 목표 언어 지식 부분 들어간 요 부분을 2점으로 배점을 할지 1점으로 배점을 할지는 이제 나중에 채점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점 배점이 됐다라고 하면 뒤에 이제 내용은 필요가 없고 아, 저기 2점이 배점이 됐다 그럼 뒤에 내용은 필요가 없고 1점으로 배점이 됐다 그럼 아마 뒤에도 좀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T에는 준양사라 앞에 양사를 부가할 수 없는데 학생들이 이 문법 규칙을 몰라서 오류가 발생했다. 근데 아마 이게 2점, 이 부분이 이제 2점으로 이제 그 배점이 되게 되면은 요 부분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변별이 좀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A, B는 대부분 다잘 작성을 해주셨을 것 같고 이 C를 최대한 비문 없이 이 키워드를 넣어가지고서는 잘 작성을 해주셨는지 그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교육과정 내에 이제 교수 학습 방향 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제 명사의 문법 특징 부분하고 같이 결합되어서 낸 문제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A는 이제 수업 활동의 그한 장면이고 B는 두 교사의 대화이다. 그래서 각각 A, B에 들어갈 쌍음절의 단어를 적으라 그랬죠. 그리고 A 중에서 C가 가리키는 문장을 찾고 고치고 근거까지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너 중국 친구 있어? 라고 했더니 我有两个 있었는데 중국어 朋友们 했어요. 우리가 문법 특강할 때도 그렇고 그 문법의 문법 특징 할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먼의 부가 오류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앞에 구체적인 이런 수량구가 있거나 혹은 뒤에
이제 복수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말이 있을 경우에 이 먼을 동반을 할수 없다. 그래서 요건 요거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상해 사람이야. 그리고 너 상해 가봤니? 그랬더니 나 아직 안 가봤어. 너네 너 가봤어? 그랬더니 나는 두 번이나 가봤어. 했어요. 그럼 여기 총 6개의 문장 중에서 이제 비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이제 고르라라는 거고요. 교사 A가 너는 수업 시간에 새로운 이제 그 이어 말하기 게임을 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한 학생이 본인이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을 일단 쓰는 거죠. 그러면 쓰고 나서 이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읽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에 하고 니엔, 그러니까 두, 그리고 다른 학생은 팅 하죠. 이게 지금 다 결합돼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학생은 먼저 그 해당하는 질문에 답한다 그랬어요. 그럼 슈어. 그러면 팅, 슈어, 두시에 네 가지의 언어 기능이 다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학생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쓰고 계속 다른 학생에게 들려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팅, 슈어, 두시에 이네 가지 언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지도하는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을 지향한다라는 게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 보면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매주 틀림없어요. 맞습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짝활동, 모둠활동 등의 상호작용을 적극 활용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그 후동, 이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키워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를까봐 밑에 이제 부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모둠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호시앙 디원하고 호시앙 회이다, 서로 묻고 답하고 서로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후동 일종이자 이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때이 후동은 매우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바로 뒤에 나오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영향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습득 과정 속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요. 언어의 입력에만 의지해서는 슈에하우이, 그 언어를 마스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슈루는 추루의 반대말, 입력 출력이죠. 그럼 슈루는 팅, 두, 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언어를, 그 다음에 슈어, 시에를 통해서 언어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입력만 해서는, 즉,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활동만 해서는 언어를 익힐 수 없다서 표현하고 이해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더 주의,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학생들이 작문을 할때 추어쥐를 낼수 있다. 추어쥐를 작문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거 중에서는 윤리 안 가중과 법률만 요거 고르셔야 되겠죠. 그리고 교학 중에서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A, B 각각 지능, 호동. 근데 아마도 지능은 다 쓰셨을 텐데 저희가 또 언어 기능, 언어 지식 이런 거 구별하는 것도 많이 했었고 이건 또 기출도 됐었으니까. 근데 호동은 조금 놓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대부분 찾아서 고치시지 않았을까. 요거는 기출은 안 됐었지만 우리가 명사 문법 특징할 때 여러 번또 다루었던 부분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 머니 이미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총슈 하셔도 되고 푸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수량구를 더할 수 없다. 요런 근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A7번. 그 중국 어학개론 중에서 이제 문차 파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한자의 자형면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중국의 자 서예 역사, 서예사에 관련된 글이고요. B는 서예 작품이다. 그래서 A를 읽고 이 문제 요구사항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을 해라. 그래서 요구사항을 먼저 보면 내용의 근거에서 자 가로 안에 두 개의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쌍음절의 단어를 써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서예의 역사 연변 과정의 근거에서 AD를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하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A에서 B의 작가를 찾고 그의 서예 사상에 있어서의 성과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C의 추인지 샤오 추인지고 항상 잘 구별을 하셔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B의 작품으로는 막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개의 그 한자 각골문부터 이제 그 행서, 뭐에 이르기까지 했을 때, 이제
고문자와 금문자를 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요. 갓골문, 군문, 그리고 대전, 소전까지를 우리가 고문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예서부터를 금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서나 행서는 오늘날 봤을 때 식별이 가능해요. 근데 예서의 속자체인 초서체 같은 경우에는 글자와 글자 사이가 이어져 있고, 마치 지렁이, 특히 이제 초서도 장초, 금초, 광초 있으면 광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글자를 식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무슨 글자인지 식별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필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정연해서 식별이 용이하다. 그래서 광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예술적, 심미적 가치만 남아있지 문자 식별의 실용적 가치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래서 이게 일단 초서의 그 중에서도 이제 광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를 아마 굉장히 이제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게 총 4점은 아니더라도 침착하게 봤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힌트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사례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서해의 그런 그 어떤 글자체, 예, 글자체의 연변, 예, 그 자형 변천이 완성된 단계로서 예서,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라고 하는 이 글자체가 모두 이제 그 완성된 시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종묘라든가 왕이지라든가 왕헌진과 같은 대서예가들의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근데 여기에 힌트가 나와요. 동진서예가 왕이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얘는 동진인 거알수 있죠. 그래서 서예의 성인이다. 이제 슈성이라고 불리고 그의 해서와 행서의 그런 그 서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표작으로는 이제 그 난정서가 있고요. 천하 제일 행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행서가 나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왕이지를 고르고 이 녹색으로 표시한 그의 성과 성취 부분에 요거를 고르셨으면 되는데, 일단 얘는 이제 그 행서의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행서체가 아니다. 그리고 B번에 이 시기는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서체. 자, 우리가 고문자의 표준 자체가 소전체이고요. 그쵸? 그리고 금문자의 표준 자체는 이 해서체고,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공식 인쇄체는 해서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필기체는 행서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한자인 해서의 전성기, 성행기고요. 서예가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구양순, 안진경, 유공권 등이 이제 그 예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초서가 이제 또 절정에 다른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까 그 서예의 성인이 있었고, 여기서는 초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장욱이에요. 그래서 장욱은 당대 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장욱은 특히 광초에 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걸또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짱티엔이라는 그런 별명으로도 불렸다. 그래서 그의 대표 작품에서 광초의 그 예술을 아주 이제, 그 깊은 경지까지 승화시켰다. 이게 일종의 성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글자체 광초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 장욱이다. 근데 요거는 아마 이제 못 고르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요 해서는 일단 쓰실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일단 동진 얘는 이제 드러나 있으니까 이제 비번은 이 장욱이 당대 때 사람인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제 비번 제껴두고, 그 다음에 이제 D번을 보시게 되면 이 시기에는 첩학이라고 하는 게 매우 유행을 했고요. 통치자들이 서예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리고 고첩들, 옛그 서예 작품들을 이제 이렇게 그 묶어가지고서는 하는 이런 고첩 같은 것들을 추구를 했다. 그래서 그 순화각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모사해서 새기는 것들이 있었다. 근데 당시에 유명 서예가 중에서 소식, 황정경, 그리고 미불, 채양 등이 있었고요. 그 중에 소동파는 소식 같은 사람이죠. 소동파는 송대 때 사람인 걸 우리가 일단 아니까, 여기 진나라가 있고 송나라, 디번에 일단 요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시문에도 조예가 깊었고요. 서예에도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의 시첩을 보게 되면은 천하 제3행서이다. 마찬가지로 소식도 이 행서에 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럼 사실상 소식의 행서랑 왕이지의 그 행서를 구별하기는 좀 쉽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A랑 D는 동일한 글자체니까 좀 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이 시기에는 복고를 굉장히 숭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붓으로서 청고가 불력하다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의 구조,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형태 같은 것들은 변할 수 있어도 이 서예 필법 같은 경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취를 하면서 이 서예 문단, 서단에서 핵심 인물은 조맹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앞에 힌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구양순, 안진경, 그 다음에, 유공관, 세 사람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조맹부. 이네 사람이 해서사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네 사람 중에서 오로지 조맹부만 원나라 때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 앞에 있는 세 사람이 나열되고 이 사람이 이제 나왔고, 여기에 지금 원대라는 힌트가 있고, 그러면 원대 앞에 소식, 송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당대인 거는 몰랐지만, 진이 일단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송원의 순서대로. 그래서 아마 C하고 B를 조금, 그러니까 B하고 D의 위치를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그 원대라는 힌트가 나와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제 서예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체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넓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필목 같은 것들이 시원시원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다 성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작가를 골라야 되는데, 어쨌든 광초에 해당하는 거는 요 장옥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거 고르시고, 이 성과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을 골라서 써주셨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서 1점, 요거는 아마 다 맞추셨을 거고요. 이 순서 배열에서 오류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우극 찾고, 그 다음에 성과. 이거는 지금 사실상 1점이지만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2점이 같이 간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잘못 고르시면은 그 2점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여기서 뭐, 그 조맹부를 골랐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소식을 골랐다던가 하면은 요게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기출문제 중에 특징이 예전에는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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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문제를 쪼갰는데, 올해는 사실상 2점짜리 문제 문항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쓰셨으면 2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만 만에 하나 착각하거나 실수해가지고 요거를 잘못 생각하거나 이제 날려버리게 되면은 변별이 좀 크게 나는 거죠. 그래서 예년에는 점수가 촘촘하게 붙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생각보다 이제 1차를 합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점수 간 격차가 조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7번이 가장 최고 난이도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중국 어학개론 파트이고요. 예, 그 음성 중에서 경성의 음변 현상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은 경성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다음을 읽고 각각 A, B에 해당하는 삼음절의 용어를 적고, 그러니까 A는 삼음절, 사는 사음절 용어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C를 적어라라고 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1점, 1점, 2점이죠. 그래서 보통화의 경성은 들었을 때 굉장히 짧고 약한, 그래서 음장은 짧아지고 음강은 약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음강이 비교적 약하고 음장은 비교적 짧다. 그래서 음고의 변화 폭도 크게 이제, 그 압축이 된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성조의 조치, 성조감 역시도 원래 성조값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성이면은 5에서 2도까지 뚝 떨어지게 되고, 2성이면 3에서 다시 3도로. 2성이면은, 그리고 3성이면은 4도로, 4성이면은 1도 이하로, 요런 식으로 이제 원래 성조를 잃고
예, 그 짧고 가볍게 발음이 된다. 그래서 경성 음절 같은 경우에는 음강은 약하게, 음장은 짧게, 음고는 앞에 있는 성조에 따라 그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보음과 원음의 음색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원음화라는 표현보다는 운미탈락 혹은 운모탈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단원음화, 복원음이 단원음으로 되는 이런 현상이라든가 앙화, 이거는 이제 원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칭화, 조화, 페이종화라고 해서 그 중에 성모상, 보음상에서는 주어화, 탁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음의 변화를 봤을 때, 자, 복원음이 단원음으로 변한, 여기 삼음절 들어가야 돼요. 단원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단원음화이다. 그래서 원래 밍바이에 바이라고 나야 되는데, 빼, 밍베, 이런 식으로. 예, 휘라이가 돼야 되는데, 휘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원음이 단원음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운미가 탈락하고 이제 원음이 변화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 운미 탈락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운복에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원음화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된 거죠. 보음상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주어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이 주어화를 서차인과 써인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 포, 떠, 터, 거, 커. 얘네들은 세금이죠. 그리고 지, 치, 즈, 츠, 즈, 츠. 얘네들이 서차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얼즈, 비즈 할때 즈는 서차인이죠. 근데 서차인은 원래 청음인데 이게 경성음절일 때 안에서 그 사음절 적으라 그랬죠? 탁 색차음으로 변화한다. 이게 탁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원래 청음이었던 것이 탁음으로 변했다. 이거에 근거해서 씨를 적으라 그랬는데 얘도 보면은 얘는 떠죠 원래. 국제음성교로는 T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요렇게. 어쨌든 불송기에 청 색차음. 원래 더 정확하게는 부송치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앞에 이제 그 내용 비번 들어갔을 때 칭서차인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예, 여기 부송치 들어가면 더 확실하고요. 없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다. 그래서 칭서인이 뺀청 주어서인 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른다, 예, 꺼다 할때 더가 경성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탁화한다라는 거를 캐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송계의 칭써인이다라는 키워드만 잘 도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앙화도 일어났는데 요거는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럼 복원음하고 주어 서차인이 각 1점이고 요 부분이 이제 2점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1점 더 쪼개지 않고 2점이니까 하나를 맞으면 플러스 2인데 하나 틀리게 되면 또 2점이 나가게 되니까 이런 게 크게 변별 요런 거 하나 맞고 틀리고로 좀 변별이 날 수가 있겠다. 근데 아마도 이 경성 음변은 또 기출이 됐던 포인트고 저희 또 많이 해가지고 대부분 다잘 맞춰주시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이제 문법 문제의 연합인데요. 얘도 문장 성분 중에 보어 중에 이제 정태보어문 그리고 특수문 중에서 연동문 그리고 겸어문 이두 가지는 어순배열이고 겸어문의 오류수정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학생의 작문이고요. 이제 A, B 각각 이제 배열하고 정확한 어순으로 배열하고 C는 고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다고 느꼈고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근데 지금 점차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중원 슈어더 越来越好了. 그래서 중국어를 점점 더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슈어더 怎么样 들어가야 되겠고요. 越来越는 점점 더라는 거고 이제 好了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래대로라면 슈어 중원 슈어도 很好인데 중복되는 거 앞에 있는 슈어 생략돼서 결과적으로 이 어순만 가능하다. 다른 어순 안 돼요. 요게 1점 되겠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읽기와 이제 말하기는 내가 이제 그 향상이 좀 많이 됐는데
듣기가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영화를 볼때 자막이 없다면, 자, 요거는 2호를 이용한 이제 연동문 되겠죠? 원래 2호, 팅보동 더 디팡 이라고 해야 우리 편한데, 2호, 헌도 디팡. 목적어 먼저 오고, 이걸 뒤에서 후방수식해주는 또 팅보동. 네. 그래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 어순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경험문이죠. 나는 중국 동쉐가 있는데, 이 동쉐는 2호의 목적어이자 뒤에 있는 쯔어, 리밍할 때 쯔어의 주어죠. 그래서 나는 중국 친구, 그 리밍이라는 중국 친구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복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할 때에는 경어문이잖아요. 타는 칭의 목적어이자 빵워푸시의 주어가 되죠. 근데 경어문 연동문의 공통적인 문법 특징 중요한 거 우리가 이것도 많이 했죠. 이거는 기출됐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 경어동사 뒤에 동태조사를 넣어 쓸수 없다. 그래서 워칭 타 빵워푸시 타 따잉러 뒤에 이제 여기조사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러는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함께 공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거 1.1점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C를 고치는 거 1점, 익힌 거 1점, 요렇게 매기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조금 이제 평이한 수준이어가지고 대부분은 4점 다 맞추셨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10번도 문법 부분 중에서 동사 중첩 오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8개의 예문을 주고 이 중에 잘못된 2개를 찾고, 이거는 수정은 없어요. 이유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빨리 이제 그 방을 정리를 해라. 쇼시 쇼시 해라. 그래서 일단 형태상 이음절 동사니까 AB로 중첩을 했고요. 이거는 어기 완화 작용을 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덩덩워 이샤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샤알도 덩워 이샤알 좀 기다려 줘라 해가지고서는 이제 어기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고요. 동사 중첩도 좀 부탁을 할때 어기 완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기능이 겹치기 때문에 함께 쓰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시알 자체가 보어니까 우리가 요거는 기출됐던 포인트잖아요. 예. 동사 중첩된 동사 뒤에는 보어를 동반할 수 없다. 혹은 보어를 동반한 동사는 중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덩덩워라고 하던가 혹은 덩워 이시알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옷만 갈아입고 우리 함께 가자. 좀만 기다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확실히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요걸 찾아서 고쳐주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찾는 거 1점, 요거 고치는 거 1점, 요렇게 이게 2점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합사의 중첩 형태는 AAB로 한다. 그래서 버버보 리리요, 아 요요요. 그래서 중첩 형태도 맞았고, 두 개의 동사를 중첩 동사를 연용하게 되면 칭송수의 이 가벼운 어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조깅도 좀 하고 수영도 좀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건강에 매우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용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디아오차 디아오차 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을 고르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아오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인데 동사 중첩을 할수 있냐. 근데 옌지우 옌지우 쉐시 쉐시 후시 후시 다 가능하잖아요. 이게 시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완료된 일에서는 그 중국어에서 또한시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동사 중첩이. 그래서 워 칼럭한 쇼우병은 되지만 칼럭한 띠에닝, 이게 어색한 이유는 이제 칼럭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료됐을 때 이제 중첩형을 쓰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을, 찰나의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노력이 드는 일을 쓰지 않는다. 다만 이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칭송수 에비엔의 뜻을 나타낼 때, 그래서 두 가지 동사 중첩이 연용될 때는 가능하다였던 거고, 요건 이제 아직 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워야오 쉐시 쉐시, 이제 워야오 디아오차 디아오차, 워야오 옌지우 옌지우 하면 장시, 시도의 의미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 동사의 중첩 형태 가능하고 이음절 동사니까 AB, AB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문제가 없어서 요거 고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안다. 그래서 거의 개인이면 제셔, 제셔. 내가 좀 소개를 해줄게. 라는 거죠. 내가 좀 뭐뭐 해줄게. 라는 그런. 그럼 이것도 이음절 동사니까 AB, AB로 중첩이 제대로 됐고요. 6번은 아마 다잘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도 또 나왔었던 포인트고. 그래서 진행태일 때 동사 중첩할 수 없다. 그래서 동사의 중첩은 이미 완료된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만 쓸수 있고, 진행의 상황에 쓸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 고르시고, 그거에 근거로 진행 중인 동작은 중첩할 수 없다. 요게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7번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빨리 좋은 소식을 그에게 알려줘라. 그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까오싱 같은 경우에 형용사 중첩형일 땐 AAPB죠. 까오까오 싱싱더. 그래서 까오까오 싱싱더라고 하면 우리가 형용사적 의미로 페이창 까오싱더 점점양의 의미를 중첩이 되는 거고, 랑타 까오싱 까오싱 하면 그를 좀 기쁘게 해주다 해서 사역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건 동사적 의미로 중첩이 된 거니까 AB AB 문제 없죠. 그 다음에 8번을 또 고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짜 엄마 매워했나라고 했을 때 걔는 왜 묻지도 않고 그랬어. 앞에 부정사, 왠지 동사 중첩 앞에 부정사를 못쓸것 같은데 요거는 관 관계가 없다. 그리고 확실하게 틀린 2번, 6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정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 12번은 이제 이주환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셨을 텐데요. 이 부분 중에서 요 주작인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이제 현대문학 그 개론에 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최초로 서양으로부터 미문의 개념을 도입했다라는 포인트가 시험에 기출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언지소설, 언지소품소설, 그래서 언지파, 주작인 임어당을 우리가 언지파라고 얘기하고, 노신을 제도파라고 오사시기엔 불렀다. 그러다가 임어당 등은 논어파로 되고, 이제 그 좌익 시기에, 그 다음에 노신은 태백파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언지, 소품, 미문,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또 요것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술 마시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부합하는 거는 이 단지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었고, A의 뜻을 쓰는 게 2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A의 뜻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놓치셨으면 여기에서 좀 변별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마도 이 B번하고 이 단지호 작품 찾는 거는 아마 대부분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도 한문강독하고 중국 고대문학학개론하고 연계해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작, 또의 주어의 뜻을 제대로 못 쓰신 분들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칭할 때 비는 그대 얘기라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개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칭의 뜻을 아시는 분은 두 개를 고르는 게 이제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2점이 동시에 날아가게 되니까. 근데 C번에 들어가야 되는 작가명 200은 아마 대부분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주시 많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홀로 술을 마신다, 대작을 한다, 술 마시면서 쓰는 음주시가 많은 걸로는 우리가 200이 가장 유명하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대부분 맞추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었다. 네, 계속해서 전공 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육학 내에 이제 그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은 매년 이제 출제가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A, B의 예시문 기능 항목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중국어 1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총 36개의 기능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 사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매 항목마다 1년에 이제 예문들이 있다. 그래서 그 문장 1은 이 항목의 예문이고, 문장 2는 이 항목의 예문이다. 그래서 실제 해설서에 제시되어 있는 예문을 그대로 발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맥상의 기능보다는 이게 정말 그 항목상에 어디에 속하는 예문인지를 써주시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너 오늘 중앙시네마에서 라오징 그 상영하는 거 알아? 그랬더니, 오, 이런 옛날 영화를 어떻게 상영하게 됐어? 그랬더니, 우티엔밍 그 감독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이래. 그래서 야오시 요코 치우치칸이샤바 할때 야오시 치우 자체가 조건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상 가설이지만 의사소통 기능 항목에선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A번 같은 경우는 디어진 시작 모델 리쥐라고 하시면 되겠고,
나는 이 오감독의 열렬한 팬이야. 당연히 가야지.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太好了,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电影院, 离这儿不太远, 我们走着去吧. 이 문장 전체가 교통 장소에 해당하는 예문이었어요. 그래서 의미상 我们走着去吧 이 부분은 제안에 해당한다라고 기능상으로도 문맥상으로는 볼수 있겠지만 이게 그대로 어디에서 발췌됐냐로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이 부분이 이제 또화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교통이라고 하는 그 항목만 이제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번은 장소가 되겠다. 그래서 아 좋아 우리 이제 얘기하면서 걷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2번도 이제 오답률이 좀 높았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문화지도 부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중국 대표 요리. 제가 마지막 파이널 정리할 때 왠지 중국 그 대표 요리 지역별 요리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요리 중국 요리나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마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솔직히 A 맞추기는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중국에 이제 베이팡런이 이제 그면 요리를 좋아한다, 밀가루 음식 좋아한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나 산서성.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진나라 사람이라는 게좀 일종의 힌트가 되겠어요. 옛날에 서진 동진 이쪽이 이제 산서성 지역이니까. 근데 요거는 요 문화 지식이 없으면 맞추기 힘들었다. 그래서 산서성 사람들이 특히나 심하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산서 하면은 이 석탄 풍부한 석탄 매장. 양, 뭐, 석탄이 풍부하다는 거, 그리고 천하 제일 식초로 유명하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도 이제 디자인도 다양하고 질도 높고 영향력도 큰 이제 그 밀가루로 만든 다양한 면 요리 같은 것들이 유명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외하고도.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따오샤오미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칼국수 해당하는 거죠. 도상면이다. 수백 년의 역사가 있고요. 부드러운 가운데 안에 이제 약간 이제 그 딱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드러운 가운데 이제 그 쫄깃쫄깃한 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 국수 요리의 어떤 절품, 예, 아주 최고봉이라고 할 만하겠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이 이제 면 들고, 우리 수제 빌릴 때도 우리 손으로 뜨잖아요. 대신에 칼로 이렇게 깎아내가지고, 요렇게 탕에 넣는, 예. 그리고 이제 한 손에는 이제 또 칼을 들고, 예, 이거를 이제 계속 깎아가지고, 그 끓는 물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솥에다가. 그래서 어떤 고수 같은 경우에는 1분당 총 118회나 이제 그 깎는다. 라는 거죠. 그래, 매시간 이제 25kg의 이제 그 밀가루, 에시민투안 이거예요. 예, 요거를 깎는다고 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두개 다, 예, 놓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변별이 많이 이제 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이제 그 교환 설계 부분, 그리고 어휘의 이제 그 의미 파악, 그리고 접속사 관련 문법이 같이 연계된 문제라고 볼수 있겠어요. 다음은 어떤 교사가 설계한 교환이고요. 교환 내용에 따라서 A를 쓰라고 했는데 A가 학습 목표, 저희가 12강에 특히 학습 목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이 했죠. 그리고 B, C에 각각 적당한 단어를 넣어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재팔과 현금으로 하실래요? 아니면은 카드를 긁으실래요? 그래서 총 6차 시 중에 3차 시 우리가 문법 가르치고 의사소통 기능 가르치고 하면은 보통 두 차시 본문 배우는 차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습 목표가 학습 목표는 항상 학습자가 이 학습을 통해 뭐할수 있다 명시적으로 동사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能够使用还是造出疑问句还是를 이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이건 문법에 관련된 학습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해설 부분 중에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학습 목표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 학습 순서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이루어진 거는 1번 목표,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진 게 이제 2번 목표, 이런 식으로 보통 설계를 할수 있다. 근데 일단 이제 단어 뜻풀이부터 하는 걸 보니까 이건 확실히 두 차시네요. 읽기 차시. 그래서 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금은 원래 황금이라는 뜻이지만 현금에서의 금은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CNG 내지는 진첸, 지엔, 관 이런 거 돈이란 뜻이다.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야진 하면 우리가 성금 내는 거고 띵진 하면 계약금 내는 거. 그래서 야진, 띵진, CNG 내지는
예, 그 치엔이란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엔 혹은 관 이게 1점이고요. 찐치엔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형을 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이건 확실한 일기차시네요. 그래서 동사 혹은 동사구, 하이시 동사구 이렇게 넣어서 하이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동사구, 동사구 사이에 쓰여서 의문문을 만든다.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1번 목표 만들었죠. 넌 것이요 하이시 자오초 이원쥐. 그리고 상대방이 그 중에 하나의 답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선택 의문문이니까 이거 쉬엔저 이건 아마 다 쓰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목이기도 한 후신진 하이시 쇼카 뭐 칸딘시 하이시 팅이유에 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에 이제 선생님 설명을 끝내고 학생들 활동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꺼우 요시 하는데 마이팡 마이팡 해서 이거는 이제 뭐 학생들끼리 서로 물고 사고파는 이제 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팡은 이제 소비자, 마이팡은 판매자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를 맡은 학생은 이제 판매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그 꺼우 단 하면은 이제 구매 리스트 상에 그 물건을 구매한다. 그리고 이제 판매자 를 맡은 학생들 같은 경우엔 자신의 카드 위에 그 물건을 판매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이 두 번째 목표가 돼야 되겠어요. 그럼 위에 있는 표현 그대로 차용하셔도 되고요. 꺼우마이가 어쨌든 포인트인데 우리 이 표현은 연습 많이 했죠. 能够 掌握跟 跟什么什么 有关的表达方式. 그래서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表现이 아니라 表达方式라고 했어요. 그래서 能够掌握跟什么有关的表达方式 요거 완전 틀이다. 근데 그 중에 키워드는 购买이다. 그래서 여기 购买 있으니까 이거대로 쓰셔도 되고 혹은 뭐 마이 동시 물건 사는 요 내용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칠판에 이 활동 중에 이제 사용이 될 문형을 제시한다. 그래서 요메요 혹은 이 연말 뭐 하이시 연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두 번째 목표는 여기.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B와 C는 대부분은 잘 쓰셨을 것 같고요. 학습 목표가 2점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진짜 별거 아니고 학습 그 교환 내용 중에서는 비교적 쉽게 출제된 건데 이런 유형도 되게 많이 나왔고 요거 이제 맞추셨으면 2점 가는 거고 요거 놓치셨으면 2점 까지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변별이 꽤날것 같다. 그래서 교과 교육학은 대부분 좀 평이하게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4번은 이제 어학개론에서 문자. 올해는 이제 문자 파트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높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자 교육에 대한 거. 근데 이 한자 교육의 기교 이런 거 몰라도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A는 합체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B는 교학 재료이다. A와 B를 적고 각각 1점이죠. A 중에서 각각 또 찾으라고 했어요. B에 적합한 연습 방법과 효과. 각각 1점씩. 자, 북어. 예전에 이제 논술 문제에서 어소와의 비교가 나온 적 있죠. 그것도 기출 포인트예요. 그래서 북어는 비화는 이거죠. 헝, 슈, 뭐, 비엔나, 디엔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의 북어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화로 구성이 된 한자를 조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꺼우즈 따웨이다. 요 지문 그대로 이제 기출됐었었죠. 하나의 합체자는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이 북어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한자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면 한자의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귀납을 하는 연습을 진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학습자가 더 쉽게 중국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연습 방법에 총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학생들, 그러니까 북원을 이제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북원이 포함된 한자를 쓰도록 한다. 이게 이제 1번 방법. 근데 이 1번 방법의 효과는 이게 한 세트인 거죠. 학생들이 그 한자의 이제 그 구성, 방법, 요런 것들을 이제 숙지할 수 있다. 이게 그 1번의 효과인 거예요. 근데 2번 방법은 학생이 한 세트에 그 한자 중에서 동일한 북원이 있는 한자를 찾도록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효과는 학생들의 관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이게 또한 세트예요. 세 번째 방법은 학습자에게 자음, 한자의 도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하나의 북원을 제시한 다음에 다시 다른 북원을 더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생이 이제 그 글자를 완벽하게 이제 그
완정된 그 글자를 완성하도록 하는 북언을 통해서 이제 그 글자를 완성하도록 하는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 번째 방식이고 이것에 대한 효과는 여기 있죠. 학생들이 그 자형과 그 자음의 연계성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미엔이고 뉘면 요거 미엔에 해당하는 거 하고 뉘에 해당하는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북언을 덧대 가지고 이제 한자를 완성시키는 요런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B번 부분 보시게 되면 교사가 이게 간체자고 이게 번체자죠. 예, 네, 그래서 교사가 이 슈에를 제시하고 요거를 좀 먼저 볼까요? 우리 답안 자료에 보면 그리고 보충자료로 제가 구성 원리를 조금 추가를 해드렸는데요. 쉐는 이게 그 본체자예요. 그래서 이 효자 같은 경우 옛날에는 학문 배우다 이런 뜻이고 이 양쪽은 사람 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쉐라고 하는 그 성부에서 소리를 따고 그래서 그 서당같이 이런 그 글을 배우는 이런 곳, 집 이런 곳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집 모양을 본딴 거고요. 후에 여기에 예, 그 형부인 즈를 더해 가지고 아이를 더해서 이제 쉐시의 주체, 학습의 주체, 배우다를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글자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됐고 나중에 여기 지자를 더해서 결국 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 부분이고 요게 소리부인데 이제 그 성방을 일부 생략을 한 거죠. 그리고 지자를 더해서 근데 이게 간화가 된 때 요거를 이제 그 부호로 바꿔가지고 결국 요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쥐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보다 볼견자만 하나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종지엔 지엔에서 뜻을 따고 이 쥐에서 이제 소리부를 땄어요. 근데 이제 성부를 일부 생략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 똑같고 여기 이 부분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표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생략해가지고 이 부분만 따고 여기에다가 이제 볼견자 넣어서 이게 이제 번체자인 거고 요거를 간화할 때 똑같이 이제 뒤에도 위에를 부호를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간화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안자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 라고 해가지고 회의자 이거는 소리부가 없어요. 이건 리고 이건 미엔이니까 둘 다 뜻만 닦고 이제 소리는 없다. 그래서 회의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지엔 드물다 할 때 한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전체 이제 그물에서 뜻을 따고 깐에서 소리를 따서 깐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새를 잡는 그물이나 이제 장대 같은 것들을 한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장 같은 경우도 원래 번체자는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소리부 샹 따고 밑에 지에서 뜻을 딴. 그래서 지는 옛날에는 츠월 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맛보다 맛을 변별하다 이제 이런 의미였고요. 마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전제 글자형인데 이제 마이에서 뜻을 따고 여기서 추에서 뜻을 땄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고팔다 할 때 다 이 마이로 사고팔다를 다 나타내다가 이제 이거를 사다와 팔다를 구별해야 돼서 그러니까 장사하다는 의미로 그 둘 다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팔아서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추자를 더해가지고서는 이제 팔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게 글자가 나중에 변형이 되면서 출자가 선비사자로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간화되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에 이제 자형을 이제 보게 되면 쉐하고 쥐에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세 개가 동일하죠. 얘네는 부호예요. 그리고 안 같은 경우에는 이 북언이 다르죠. 얘 미엔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장은 중간을 먼저 쓰고 이렇게, 이렇게. 다른 북언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두 개 동일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쉐하고 쥐에를 찾아야 되고 요거는 뭐 비교적 관찰력이 있으면 명확하게 찾으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여섯 개의 카드를 일단 제시를 하고 이 여섯 개의 글자를 일단
두 부분, 위아래 두 부분을 나눴다. 근데 그 중에 쉬에하고 쥐에 두 개의 글자의 윗부분만 동일한 복원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다른 네 개의 글자의 윗부분은 비슷하긴 하지만 같지 않아. 더 학생들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동일 복원을 포함한다. 지금 동일 복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가장 적절한 연습 방법은 한 세트의 그 글자 중에서 동일한 복원을 포함한 한자를 찾고 이것에 대한 효과는 학생들의 관찰력을 길러준다. 이 부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쥐에 쥐에 찾는 거 각각 1점. 이건 아마 다 찾으셨을 거고 이것도 비교적 손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계속해서 5번은 이제 부사 또와 그 다음에 접속사 허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A는 어떤 고등학생이 쓴 일기이고요. B는 이제 그 A를 중국어로 번역한 글이다. 그래서 B 중에서 어순산 오류가 있는 두 개의 어구를 찾고 고치고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나는 드디어 고등학생이 되었다. 今年三月我终于成了一名高中生할때이成了 요거를 고르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사 뒤에 보어의 형태로 써서 A가 B로 변하다의 형태로 뭐 주어정, 땅정 이런 형태로도 쓰이지만 단독의 동사로 무엇이 되었다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틀린 비문이 아니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되고요.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때 깡 카이슈에 깡 제대로 쓰였고요. 나는 의미 말고는 모두 아직 잘 모른다 라고 할 때 줄러쉐이 하이 아직 잘 모른다 부타이슈 쓰면 되고요. 은메이 말고는 또의 위치가 확실히 잘못됐죠. 또는 총괄해주는 대상 뒤에 가야 한다 라는 게 포인트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는 앞에 있는 대상만 총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뒤에 있는 대상을 가르칠 수 없어요. 따라서 총괄해주는 그 대상의 뒤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 이거는 아마 다 잘 고르셨을 것 같고 이 2점은 아마 대부분 획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나는 은미집에 놀러갔다 연동문이죠. 놀러 갔다지만 가야 놀 수 있으니까 취 타자 왈 제대로 썼고요. 은민에 가져온 아빠, 엄마, 언니, 은미 이렇게 네 명이다 라고 할 때 이 허어를 우리가 명사성 성분만 연결할 수 있고 수로성 성분은 연결할 수 없다라는 문법 포인트만 많이 봤는데 오늘 나온 거는 이제 허어가 이 뚜나오랑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위치가 첫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 두 개의 어구 사이에 위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병렬되는 어구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 그거는 최후의 두 개의 이제 단어 사이에 위치를 해야 한다. 이게 근거가 되겠어요. 근데 이 근거를 비음문 없이 잘 작성을 하셨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연습을 한 건 아니라서 하지만 요거는 찾아서 좀 고치셨을 거다. 대부분 빠바마마 허워 이건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엔드는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쓰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고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부분 다 2점을 받으셨을 것 같고 요거는 적어도 1점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은미 언니도 고등학생이다. 그래서 이제 예 실가오 중성 문제였고 내가 도착했을 때 은미 언니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다. 어따오 타자더시허 타 이제 정자 진행태 상 샹커 사이벌 샹왕커 제대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우리들은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면서 모두 하고 모두 한다. 비엔 칸땡인 비엔 리아우티얼 하면서 정말 신나게 놀았다. 왈더 점마점마의 왈더 페이샹카오싱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개의 비문 골라내는 거 1점씩 그리고 근거 1점씩 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3점 이상은 대부분 득점을 하셨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문법 문제인데요. 주어의 특정성에 대한 거, 그리고 현대중국어의 어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쌍음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중국어의 특징에 관련된 글이고, B는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이다. 그래서 B 중에서 오류가 있는 두 개 문장을 찾고, 이것도 수정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A의 근거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 여기 몇 개 예를 들어보겠다. 일단, 문법 특징 중에, 중국어는 형태의 변화가 없다, 고립어다, 그래서 동사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로 치면 뭐, ED를 붙인다던가, ING를 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화 있어야 되는데,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타 조팅 슈어 할 때 슈어 변화 없죠. 타 신자 슈어 변화 없죠. 타 민케 후에 슈어 슈어 변화 없죠. 그래서 문자의 형태 자체는 변화 없다. 모두 동일한 슈어를 쓴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문이 혹시 있을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미래 시제이긴 하지만 我明天到了那儿 再跟你联系 미래 시제이긴 하지만 첫 번째 동작이 완료돼야 비로소 두 번째 이제 동작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첫 번째 동작이 두 번째 동작의 발생에 영향을 줄 때는 첫 번째 동사 뒤에 동태조사를 넣어 쓴다. 이게 연동문 선호관계 예외이기도 했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제 맞는 문장이고 미래 시제에도 여전히 이제 형태 변화 없이 이렇게 허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의미를 변별을 한다라는 포인트로 그래도 요 부분에 제일 부합하는 예문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어의 단어나 구의 구조는 쌍음절을 그 어떤 조합의 단위로 하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진다. 쌍음화 추세를 갖는다. 이건 어휘 특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싱리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그냥 리라고 부르지 않고 라오리.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샤오리라고 부른다. 근데 만약에 복성, 우리도 제갈, 예를 들어 남궁 이런 복성이면은 중국도 구양이 복성이죠. 두 글자 성이에요. 오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라오 오양 몰 샤오 오양 하지 않고 그냥 오양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런 건 확실히 쌍음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가장 해당하는 거는 네 번째 월요일 양언니얼 하는데 닌지 하이샤오 아직 어려서 따다 시이스웨이 안 붙였어요. 왜? 쌍음 맞춰주려고. 근데 샤오더빠 라고만 하면 틀린다는 거죠. 얘는 단음절이니까 꼭 이음절 맞춰서 샤오더빠 쇠이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시이일 때는 쇠이를 안 붙이지만 빠일 때 단음절일 때 붙인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쌍음화의 영향이다. 그래서 쌍음화는 너무 많이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비문은 찾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걸 어떻게 고치냐의 문제인데요. 혹시 글씨 어떤 링빠라고 이제 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안 돼요. 이거는 빠수의 외에는 답이 안 됩니다. 링빠를 붙이는 거는 뭐 예를 들어 108이다 108이다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빠 링 그러니까 링빠 마지막 단위 앞에 붙이는 거고요. 나이를 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어의 이것도 문법 특징 중에 중국어의 그 문장은 이지 신시는 앞에 신신신인 뒤에 둔다. 그래서 보통 주어는 앞에 목적은 뒤에 두죠. 예를 들어 타취 마이슈러 그래서 슈 마이슈 했다는 건 신신시야. 그 뒤에 그리고 동사 뒤에 근데 슈 마이라이러 라고 할 때 슈는 이지 신시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앞에 둔다. 그래서 동일한 슈라고 하더라도 목적어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되면 부딩즈 신신시이고 슈 말라라 이렇게 주어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되면 띵즈 네, 특정한 신신시이다. 우리는 이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은 이제 요게 되겠죠. 이그디팡워 취고 주어 자리에 이렇게 불특정한 대상이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신신시니까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워취고 이거디팡 페이창 시용회 이주왕간 해야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 이거디팡을 나거디팡으로 수정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것도 정답으로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거디팡이라고 한 순간 이제 신신시가 아니라 이지신시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좋게 안정된 답으로는 이제 이거디팡을 뒤로 보내는 게 가장 안정적인 답이지만 혹시라도 이거를 나거디팡으로 고쳐도 요거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줄 것 같다. 그래서 수정이 맞아 1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 있는 표현을 활용을 해가지고 A를 근거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요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중국어는 이지 신씨가 앞에 오고 신신씨가 뒤에 온다. 요 부분 들어가면 1점. 그래서 이거디팡이 신신시니까 동사 뒤에 와야 한다. 그리고 요 부분 이거 수정하는 거 1점 빠스웨이로 그래서 중국어 요 부분도 본문에 있었던 표현이죠. 요거 찾아서 1점 뒤에 조금 보충해서 샤오더 뒤에는 쌍음절에 해당한 어구가 와야 돼서 빠스웨이를 써야 된다는 거 부가적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샤문화일러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카이부카이 할 때 이 카이부카이는 긍부정이 아니라 결과보호의 부정 형태야. 그래서 카이 하려고 하지만 카이 불려 열리지 않는다. 카이 부 카이 예. 열든 안 열든이 아니라 열리지 않는다 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음절의 가능보호 부정형이니까 쌍음절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어의 형태 변화가 없다는 거는 모든 예문에 해당이 되는 사실은 예. 이기 때문에 예. 요걸로 이제 비문을 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걸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2점 이상은 획득을 하셨을 것이다. 예. 근데 요거 이제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근거는 또 이제 맞추셨을 수 있으니까 2점에서 3점 정도는 대부분 맞추셨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강인가 12강에서 이제 쉬더주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7번 보시면 A는 이제 그 교생 실습, 교생과 그 다음에 지도교사의 대화이고요. 그 다음에 B는 학생의 수업 시간에 역할극을 통해서 나눈 대화이다. 그래서 각각 A, B를 적고 B에서 문법상 오류가 있는 하나를 찾고 수정하고 2유까지. 그러면 AB가 1점씩 되고, 이제 수정 1점, 근거 1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교생이 물어봤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왜 워시자일로 샹펑따올러 샤오장더라고 할수 없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까요? 했더니 여기에 쉬더쥐는 그 동작이 이미 과거에 발생했거나 완성됨을 나타낸다. 근데 이 사실은 이미 그 의사소통 쌍방이 서로 알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형의 초점, 중점은 동작 자체가 아니라 동작과 관련된 추소, 시제, 펑시 등이다. 그래서 시더쥐는 이미 완성된 동태의 조사를 또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러를 빼서, 그러니까 우리가 러와 더의 차이점 구별을 했을 때러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고, 더는 특정 정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거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시와 러는 같이 연용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짤로우샹이란 특정 정보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더주의를 써줘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 시 뒤에 오는 성분은 전체 문장의 중점입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짤로우샹 이 부분에 초점이 있으니까 위의 내용 중에서 추수 요거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학생 A가 니 什么时候 回来了? 니 不是说 下星期回来吗?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서로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A, B가 我很想见你，所以赶紧把事情挽救回来了. 아니, 그래서 A랑 B랑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이미 回来了 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언제 온 거야? 다음 주에 온다더니? 라는 거니까 什么时候라는 시간이 궁금한 거죠. 그럼 이때는 러를 쓰지 않고 니 이때 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什么时候回来的라고 해서 시더주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A의 근거에서 근거를 쓰면 여기서의 강조점은 동작 回来 本身이 아니라 回来的 시제이다. 요게 이제 꼭 들어가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不是吗 반어문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일 마치자마자 돌아왔지? 요거는 이제 모르는 정보니까 러를 써도 문제가 없는 거죠. 자, 8번은 이 선생님이 이제 그 해설을 해주셨을 텐데요. 문제 자체가 이제 A의 반의 관계, 그쵸? 그리고 B의 근위 관계, C의 근위어, D의 근위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휘를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여기 본문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고, 이 대화문은 중국어 회화에 들어간다. 영역상.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4점 대부분 다 맞추셨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9번은 품사부증 중에서 이제 구조조사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구조조사와 관련된 글이고요. B는 학생의 숙제이다. 그래서 각각 A, B에 들어가야 되는 쌍음절 용어예요. 그리고 이게 1점, 1점 되겠죠? B에서 예, 오류가 있는 문장 하나 찾고 수정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후 A의 근거 설명해라. 이렇게 1점씩 되겠네요. 이 쌍가다, 바이샤오더, 두예더, 슈왕란더는 발음이 똑같은 세 개의 구조조사이다. 그래서 구조조사의 기능은 그 어구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그 문법 구조 관계를 갖는 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세 개의 조사의 문법적인 기능은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이 바이샤오떡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성분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즉 띵위 더 뼈지다. 그럼 요거 힌트 삼아 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이신 더 샤오롱, 그래서 즐거운 우는 얼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예떡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성분이 뒤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준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시주왕이 더 뼈지. 그래서 이제 부사어의 상징이다, 표지이다. 그래서 카이신 더 샤오롱, 즐겁게 웃었다 이렇게. 그리고 떡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성분이 앞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보충해준다, 뒤에서.
보어의 표지이다. 그래서 A, B는 대부분 쓰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시아워더 강카이신 뒤에서 보충을 해준다. 자, 그럼 여기서 B에서 잘못된 하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4번, 이 슈어더반파 值得去试试. 그 네가 말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이거 주어定语的表 아주 문제 없고요. 다 紧紧的握住了. 이제 이 반파가 명사 수식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握住, 슈어는 동사니까 紧紧的握住了, 高兴的说. 동사 수식했으니까 이거는 주어 조항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보충을 해준 거, 슈어더怎么样? 金黄的怎么样? 吃的 怎么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 매우 잘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아이처럼 놀랬다, 당황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너좀 적게 먹어라. 너무 배부르게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吃的 타이바오가 뒤에서 吃한 정도로 보충해 주는 거니까, 이때는 관용어가 아닌 보어 만들어준 덜을 써야 된다. 요거 아마 1점씩 다 하셨을 거고, 요거 수정하는 것도 대부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거 근거에서 요 부분이 꼭 들어가 줘야 되겠어요. 이 타이바오가 이제 뒤에서 취에 대한 정도로 보충 설명한다. 동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이주원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해주셨을 거고요. 20번에 A가 이제 우리 기출이 두 번이나 됐던 알묘조장, 야묘조장 혹은 마묘조장에 대한 건데, 요거는 1점 다 맞춰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수, 곽탁타전 할때 곽탁타의 직업이 나무 심는, 쫑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힌트가 있으니까 아마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점 정도는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 이 종수 곽탁타 같은 경우, 정말 이거는 꼭 출제가 돼야 되는 이제 필수 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출제가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각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상하게 만들었다에 해당하는 두 부분을 찾는 요거를 이제 B번을 안 보셨으면 못 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점 플러스 알파 정도 이제 득점을 하셨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이쌤이 해석을 해주셨을 텐데요. 이제 그 문일다의 파시에 나왔었는데, 또 문일다의 이번에는 쓰쉐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문학개론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A번에 이제 이 거주 예왕더 쓰쉐이가 가리키는 대상을 비해서 찾는 거. 그래서 당시에 우울했던 중국 사회, 이게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거 1점이고, 아, 이게 2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못 찾았으면은 또 2점이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1점이 아니라 2점짜리 문항이 꽤 많이 돼요. 지금 벌써 한 5개, 4, 5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놓치면 10점 확 깎이고, 이거 다 얻으면 또 10점 확 올라가기 때문에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좀 점수 격차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이제 신월 10파. 제가 제일 중요한 3대 10파가 신월 10파, 현대 10파, 몽롱 10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중 신월 10파는 벌써 세 번째 지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경률 10파 뭐 이런 거 힌트 있고, 그래서 신월 10파, 신경률 10파 둘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싼메이도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화미, 건축미, 그리고 음악미 이거 쓰는 것까지. 그래서 요거 각각 1점씩 이렇게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단톡방에 제가 그 단톡방에 출제 영역 분석표 요거 이제 35번 공지에 이제 올려놨어요. 그게 요건데요. 예, 요거 좀 같이 보면서 이제 커트라인 예측이랑 이런 거 조금 해볼게요. 자, 일단 교과교육학, 예, 이 부분 보게 되면은 총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교육과정, 예, 교수법, 학습이론 등등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교육과정 8점, 그리고 교수법 6점, 학습이론 3점 해가지고 총 이제 17점의 비중으로 출제가 됐는데, 21년도 마지막 시험 때 18점 비중이었으니까 비중은 이제 대동소이했다. 그래서 21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교과교육학의 이제 출제 비중은 대동소이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교육과정의 출제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8점이 근데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부분 평이했고, 유형도 예전에 나왔던 유형 그대로였고, 그리고 키워드 정도만 암기해서 착별자 없이 썼으면 됐고, 서술 답안도 대부분 다 지문에서 찾는 형태라서 이제 많이 쉬웠다. 그리고 학습이론도 우리가 이제 중간 언어 분석이라든가 PNU라든가 이것도 화와 다 나왔었던 부분에서 또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심화 정도였고, 또 근데 이제 가장 변별이 되는 부분이 문화지도. 아마도 이
신 2이나 텐상 띠지 5 중에서 이거 이제 놓치신 분이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이 이제 산서 샨시랑 따오샹 미엔 요거 이제 못 썼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 부분에서 조금 변별이 날 수 있었다. 그래서 중국 대표 요리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놓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조금 있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어학개론 부분 보시게 되면은 총 요렇게 여섯 문제 해가지고 그 배점이 통론 2점, 네, 그 중국어의 쌍음화 특징 요거 나왔었죠. 그리고 음성 부분 4점, 경성의 음색 변화로만 4점, 그리고 문자 부분이 올해 좀 출제가 많이 됐어요. 6점. 그래서 이거 글자 자체 변화하고 북언 구별하는 거, 그리고 어휘 부분이 3점이 나왔는데 이제 의성사 요 부분 2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 의미 해석하는 거. 그래서 어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는 21점이 나왔는데 이제 23년도에는 15점 으로 이제 비중이 좀 많이 줄었어요. 자, 그래서 어학개론 같은 경우에 21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출제 비중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이게 엎치락뒤치락해요. 어떤 해에는 어학이 더 많이 나오고 문법이 좀 적게 나오고 작년 21년도 같은 경우가 똑같았던 거죠. 올해는 이제 문법 비중이 많이 강화되고 어학이 조금 적게 나왔다. 그래서 원래 어학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60%에 육박하게 재출제가 되는 기출 포인트가 재출제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에는 어학개론이 그 기출 포인트가 33%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 3분의 2는 신규 포인트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통론 의문 문자 어휘 중에서도 문자 영역 출제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그 서예에 관련해서 좀 많이 생소하고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변별력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네, 한 4점, 네, 한 3점 정도.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이제 어휘 파트에 있어서는 그 성어 채우는 거 정도. 네, 그리고 중국어 회화에서 서로 근위관계 반인관계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외워서 써야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좀 쉬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문법 부분. 중국어 문법 이번에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예, 그리고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됐는데 품사 16점, 성분 3점, 문장 7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품사의 출제 비중이 되게 높았고 21년도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학하고 문법의 출제 비중이 좀 차이 격차가 꽤 많이 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법이 훨씬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문법 부분 보시게 되면 절반은 기출됐던 데서 또 나오고 절반은 신규 포인트에서 출제가 됐는데 특히 신규 포인트는 그동안 잘 출제되지 않았던 거 뭐 예를 들어 명사 먼 이라든가 접속사 허 하이시의 용법이라든가 구조조사 싼 거다의 용법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에서 골고루 출제를 했고 또 서술형 내에 그 서술형 답안 문항이 더 짧아졌어요. 그때 거의 기입으로 문법 같은 경우엔 그래도 이제 그 좀 서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었고 대부분 다 이제 5문장 수정 형태로 나왔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는 체감 난이도 또 예문 자체가 이제 해석이 어렵거나 이런 게 없이 또 문장도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느끼기에는 아 되게 쉽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좀 실수하거나 바른 문장을 고르거나 혹은 신규 포인트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비문을 찾아서 수정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근거를 작성을 할 때 비문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지만 전공은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문 나면은 무조건 이제 감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 작성 시 비문으로 인해서 감점이 발생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변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문법도 보기에는 쉬운데 지문도 짧고 유형도 쉬우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바른 문장을 고르신 분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어 이제 문학 부분 고대문학하고 현대문학하고 이제 했을 때 고대문학이 3점, 현대문학이 4점 그래서 21년도에 6점으로 나왔는데 23년도에 7점이니까 대동소이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은 현대문학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았는데 올해는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대문학, 현대문학 골고루 나왔고 서술형은 한문 강독 그리고 이제 그 현대문학 강독하고 각각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문 강독은 고대문학개론, 현대문학 작품은 현대문학개론 이렇게 연계해서 문학개론 지식도 묻고 독해 문제도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출 포인트의 재출제 비중이 문학은 높았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심화나 확장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외워서 쓰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제 골라 쓰거나 유추해서 쓸수 있어서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학은 별다른 변별력이 없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 근데 여기서 뭐그 견책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작별자 좀날수 있었을 것이다. 예, 이 정도. 근데 나머지는 뭐다 쓰실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파트. 보시게 되면 독해로 분류하는 것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독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화, 대화문의 4점. 근데 이게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한문강독 7점, 현대문학 작품강독 4점. 이렇게 이제 총 출제가 돼가지고 현대문이 8점, 이제 고문이 7점 해서 총 15점. 그래서 독해 출제 비중도 21년도랑 대동소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 21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출제 비중은 대동소이했고 한문강독 현대문학 작품 골고루 출제됐고 근데 기출의 재출제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고 신규 출제되는 작품이 많았는데 그 작품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 물어보는 것도 이제 문장 위주가 아니라 글자나 단어 위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찾아쓰기 유형이 많아서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길이 난이도 이런 것도 무난했고요. 중국어 회화는 거의 이제 쉬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독해 문제 경우에는 이제 외워 쓰기보다는 그냥 문맥 내에서 찾아쓰는 형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이제 그래서 항상 독해를 할때 근위 반위 관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근데 현대문학 강독보다는 한문강독 종수곽탁자전에서 이제 약간의 변별력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그 21년도에 경기지역의 1차 커트라인이 73.33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공과 교육학의 합산이거든요. 근데 저희 이한팀에서 최종 합격하신 분, 근데 그분이 이제 경기 커트라인으로 최종 합격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1차 점수가 1차 커트라인 73.33이었을 때 전공 최저점이 56점이었어요. 그러니까 56, 57점 이렇게 받고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전공 이제 커트라인 최저점이 56점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그해 제가 커트라인을 57점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21년도 기출 영역 분석인데 57점으로 했고 56, 57이 정도를 커트라인으로 했는데 실제 커트라인이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23년도 커트라인은 73.33 전공교육과 합산했을 때 이거보다는 전공에서 5점 정도 상향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4, 5점 정도. 근데 교육학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교육학이 뭐 쉬울지 어려울지 또 물체를 할지 칼체를 할지 모르니까 전체 그 점수를 딱몇 점이다라고 얘기하긴 힘들겠지만 전공 점수만 이제 놓고 따져본다면 60점 61점 이런 식으로 59점 이렇게 60점 내외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21년도 비교해서는 4, 5점 정도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변수가 응시인원도 예년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고 또 1년을 꾸준히 준비하신 분보다는 작년에 안 뽑았기 때문에 좀 쉬신 분들도 많아서 막판에 몰아쳐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부의 수준이나 준비 정도가 각각 다 다르고 또 초수생분들도 조금 이제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합격자 간에도 점수 격차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중하로 나눴을 때 중하 부분 커트라인 그 부근에 이제 대부분의 합격자가 엄청 많이 몰려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서술염에 1점이 아니라 2점짜리 그 문항이 지금 한 4, 5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맞췄느냐 맞추지 않았느냐에 따라 점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좀 격차가 조금 그래도 이제 예년에는 막 거의 소수점 단위로 붙어 있었는데 교육학 때문에 근데 1점 내지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격차가 날수 있다. 그리고 일단 그 인원이 적으면 표본이 적으면은 이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의 변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60점이지만 내가 막상 채점을 해보니까 나한 57점, 56점 이렇게밖에 안 돼라고 하면 무조건 접기보다는 일단은 뭐 학원 수업을 듣든 혼자서 준비를 하든 2차는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원도 적고 지금 준비 상황도 다 다르고 또 이제 이전 변별 영역도 실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일단 55점 이상이면 예년하고 비슷하면 일단은 2차를 준비를 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 또 이제 그 TO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딱 접는 거는 좀 현명하지 못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채점 해보시고 2차 특강 이제 수강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월요일에 뵙겠고요. 예, 도저히 나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요일 개강하기 전에 2차 혹시 신청하셨는데 이제 그 취소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 전에 취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올한 해도 정말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럼 또 학원에서 뵙겠습니다.